이 작품은 지난 2006년에 청계천 보건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던 시점에 세워진 클래스 올덴버그의 스프링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익숙하게 청계천을 방문했을 때 접하기도 했겠거니와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이 작품을 둘러싼 수많은 촛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만났을 겁니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청계천이라고 하는 생명과 생태, 청계천의 시발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스프링, 봄, 샘이라고 하는 주제의식 속에서 담아내려고 한 작품이죠. 그러나 정작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맥락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작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부터 제작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맥락들이 과연 청계천이라고 하는 문맥과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명망성에 기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작품이 왜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그 해명이 어떠한지에 관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작품안이 발표됐을 때는 인도양 조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양 조개를 청계천 입구에 세우나요? 라고 시민사회가, 미술계가 물었더니 다시 이건 다슬기입니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인도형 조개가 됐든 다슬기가 됐든 빈 조개 껍질이 거꾸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슬기, 죽은 조개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 생태를 표방했던 청계천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죽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조했던 이 작품은 그러나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국성이라고 하는 주장을 듣게 되는데요. 이 바깥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꼬여있는 선들, 이런 것들을 한국성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꼬여서 올라가고 있는 선은 그 DNA를 상징하는 선이다. 그게 처음에 얘기였고, 나중에는 한복의 옷고름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 작품성 또는 작품의 의미에 있어서도 맥락을 좀 많이 상실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야트막한 둔덕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친근한 강아지 풀을 심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어떤 식상한 처리가 아니라 아주 친숙하고 친근한 그 분위기로 이렇게 연출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뚝 솟아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근대 사회, 남성 중심주의 사회를 해명할 때 남근 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죠. 우뚝 솟아있는 작품. 그래서 많은 수의 근대적 개념의 공공미술 작품들은 다 이렇게 우뚝 솟아있습니다. 광장의 한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그 광장을 지배하고 호령합니다. 명령하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적 개념, 20세기 개념의 공공미술 작품인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는 저 건너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볼 수 있고요. 그와 유사한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클래스 올덴버그의 많은 작품들은 어떤 작은 사물들, 일상의 용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확대해서 공공공간에 세워놓음으로써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나 충격을 주는 그런 작품인데, 그런 것이 바로 1960-70년대에 서구 사회에서 유행했던, 또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는 그 우뚝선 공공미술 작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모더니즘 방식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계천 광장에서 이렇게 우뚝 솟아서 외치고 호령하고 지배하는 공공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곳에 장소성과 역사성, 또 동시대적 의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가령 낮은 공공미술, 또는 만지고 접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을 만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다른 장소, 다른 공간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계천 보건공사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이 일대 프로젝트가 서울시의 문화정치로 완결이 되었고요. 그런 그 청계천 보건공사의 마지막 완결판으로 여기 클래스 올덴버그의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작품이 서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21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도
20세기 버전의 우뚝 서준 공공미술, 세계적인 명품 공공미술을 여기 서울시 한복판에 세웠어야 했던 우리의 지금 문화적 수준, 문화정책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반추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차제의 공공미술 작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치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맥을 타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